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한번 풀어봅니다. 자, 시작. 스타트. 이거 뭐야? 내려야 되겠구나. 조금 밑으로 더 내려야지. 오케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나요? 보이죠? 아, 윤봉길, 안봉길. 안봉길. 윤봉길이 안중근이랑 섞였네. 아, 사과하세요.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 범드레이 누구니? 자, 정답 뭘까요, 여러분? 오케이. 정답. B. 또. 익스크루시브 누구야? 익스크루시브님 항상 오시는. 누구죠? 익스크루시브. 뭐야, 저번에도 익스크루시브님 오셨었는데. 그래요? 어우, 잘하네. 윤수 A. 나가라, 윤수야. 정답은 자. B죠, 그죠? 자, 요게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요새 꼭 한 문제씩 나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내가 이거는 꼭 언급하는데 요게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내가 변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접속사와 접속사 아닌 게 섞여 있다. 그럼 무조건 동사 개수만 세보라니까 일단. 됐죠? 무조건 동사 개수 세야 돼. 접속사와 접속사가 아닌 품사가 섞여 있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말라니까. 막 해석하려고 삽질하지 말. 그렇지. 동사 개수를 세라고. 동사 개수를. 이 문제를 보면 후 접속사고 since 접속사잖아요. 근데 버스는 형용사고 현정사. 그 다음 besides는 뭐죠?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 부사도 되고. 그죠? 그럼 접속사와 접속사 아닌 품사가 섞여 있으니까 일단 동사 개수를 세라고. 자, 근데 문제는 또 동사를 또 뭐가 뭔지 모르지. 그지? 여기 동사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자, features 동사죠. 그죠? features. 그 다음에 또 어딨죠? offer 동사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동사가 두 개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무조건 뭐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어. 뭐 있어야죠? 접속사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렇지. A랑 C는 제거하고 생각하는 거야. A랑 C는 제거하고. 그럼 who냐 since냐 여기서 이제 결정 내려야 되는데 who는 뭐죠? 관계대명사. since는 뭐죠? 부사절 접속사.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잘하네 다들. 그럼 since가 부사절 접속사면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항상 무슨 문장이 온다고? 완전한 문장 와야 된단 말이야. 완전한 문장. 그렇지. 부사절 나오면 크루스님이 별풍선 한 개. 땡큐. 오케이. 그렇지.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그렇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전제를 해야 돼. 물론 이제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지만,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그 외에는 다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전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since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해야 되니까 블랭크 뒤에 바로 offer라는 동사가 왔잖아. 그러면 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since는 올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후가 정답인 거야. 이거는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해석해서 풀려면 지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소설 쓴다고 안 된다고. 자, 정리할게. 동사와 동사 아니 접속사와 접속사 아닌 게 섞여 있다. 그럼 무조건 뭐 하자? 동사 개수 세자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동사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뭐 하나 있어야 된다? 접속사 있어야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또 다음 문제.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시다. 시작. Any items purchased online are refundable at no cost, blank, they are not opened. 아, 그렇지. 질문 왔네. 오케이. 잠깐만요. 요거 질문 다 대답해주고. 리치가 타동사로서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렇지. 근데 리치가 자동사도 된다 그랬잖아. reach for 이러면은 어디를 향해 뻗다 이거죠, 쌤. 그렇죠? 그래서 보통 part 1에서 reach for 혹은 reach into를 쓰게 되면은 그렇지. 손을 뻗다라는, 뻗다라는 의미죠. 네.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로 또 외워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치가 자동사로 쓰였는지 타동사 쓰였는지 전치사고 전치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치. 문맥상 봐야죠. 이게 도착하단지, 뭐 어디를 향해 손을 뻗단지. 그죠? 리치 인트는 그거죠? 안쪽으로 손을 그렇죠, 집어넣는 그렇죠, 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뻗는 어디를 향해서, 이제 그렇죠. 박스 향해서 손 뻗는 그렇죠,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하이온다이님, 나가주세요. 오케이. 자. 오케이. 요 문제 정답은 뭘까요? 오케이. 자, B죠, 그죠? B.
오케이. 자, 우리 D가 왜 이렇게 많아? D가. D가 besides. 어, besides. 아니, 봐봐.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provide need가 접속사가 된다고 알았어야 되거든. 이 provide need가. 어렵다. 그렇지, 어렵지.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보이나요? If. If 보이죠? If.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있잖아. 여기서 providing that 해도 되고 provided that 해도 되고 that 없어도 접속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네. if랑 같은 뜻이라는 같은 거예요? 뜻이에요. 같은 뜻. if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if랑 똑같은데 that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providing이랑 provided가 that이 없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providing은 동명사도 되고 현재 문사도 되잖아. 그쵸. 그죠? provided는 동사 과거형도 되고 과거 문사도 그쵸, 되잖아. 그죠? 근데 얘들이 접속사가 된단 말이야, 접속사. 희한하네. 어, 희한하죠. 그냥 요거 잘 낸단 말이야, 요새. 요거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 개수가 두 개 있는데, 동사가 두 개 있는데, 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접속사.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접속사란 걸 알았어야만 정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provided, providing 요거.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딱 맞춰야 되죠. 어, 딱 맞춰야 되죠. 그죠? 요거 if 대신 요거 잘 내니까. 그죠? 그 다음에 due는 뭐죠? 전치사죠. 그죠? 이거 어렵죠.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됐나요? due는 전치사고, besides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접속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전치사. 되고, 전치사도 되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뜻으로 전치사로 쓰죠. besides가. 그죠? 근데 접속 부사로는 뭐지? 게다가 이런 뜻, additionally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뜻을 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아까 not only 나왔는데 여기서 not only 나왔죠. not only는 보통 어떻게 써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 요거 상관접속사로 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있죠? due to 있죠, due to. due to는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잖아. 그러면 요 우리 내 교재 보면은 의미가 같은 전치사 접속사 정리해놓은 거 있는데 자, 요런 거는 무조건 내일 시험 볼 때 이거 모르면 희망 없는 거지 뭐 because of, due to, going to 그런데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네네. due to가 네. 그 LC 파트에서 앞에 비동사랑 같이 붙어서 네네. will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한 번씩 뭐뭐 할 예정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뭐 예정이다. RC에서도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진 않고 RC에서는 안 나와요 네네 due가 원래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ue가 형용사인데 뭐뭐 할 예정인 이런 뜻이 있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접속사 because, since, as, now, that인데 내가 다음 주까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표현 같은 거. 여기 보세요. 보면 여기 보면 at no cost란 표현 있죠. at no cost. 요거 좀 꼭 기억해야 돼. at no cost. at no cost가 무슨 말이야? 공짜로, 공짜로. 공짜로. 무료로. 그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다? 우리 paraphrasing. free로 바꿀 수 있지, 공짜. 근데 이제, free로는 잘 안 나와. 뭘로 나온다? complimentary. 그죠? complimentary. 이 무료의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준을 좀 많이 높이면 뭐가 있냐면, courtesy라는 뜻, courtesy. 그죠? 얘가 원래 공손함, 정중함 이란 뜻의 명사인데, 그쵸. 얘가 형용사로 쓸 때, 명사 앞에서만 형용사로 쓸 때가 있다고. 요게 무료라는 뜻.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는 free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쵸. 그죠? 호텔 같은 데 이제, 외국 호텔 가면은 생수 같은 거 넣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캡 씌워서 complimentary water라고 그렇죠, 써놓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셔틀버스 같은 거는 free shuttle버스 안 이러잖아요. courtesy shuttle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free 이러면 너무 좀 질이 낮아 보이죠? free water 이러면 왠지 수돗물 떠다 놓은 것 같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courtesy 이러면 동네방네 동네 개나무나 다 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free니까 그러니까 courtesy 이런 표현을 쓴다. 그죠? 바로 한번 해줘. complimentary, Sam. complimentary. 예, yeah, courtesy. courtesy. 예. Yeah. complimentary, 헷갈려요? 뭐만 달라? complimentary랑 complimentary. 발음 똑같거든, 이거? 지금 나온 거랑? 근데 여기 E만 다른 거 있죠? 여기 I가 아니고 E랑 다른 거. 그죠? 요거는. complimentary. 예, E가 들어가면 보충하는. 그죠? 보충하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I랑 E의 차이니까. 이 들어간 건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솔직히 RC는 눈으로 보니까 저게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지만 LC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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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들이 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램프하고 램프하고 그렇죠. 그렇죠. 램프는 네. 이런 조명등을 말하는 거고 네, 네. 램프는 이제 비탈길을 그렇죠, 말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떻게 이거를 그 압니까? 해석을 잘 해야지. 남자가 예를 들어서 walking on the ramp 하면은 비탈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렇죠. turning on the lamp 하면은 조명등을 켜는 거죠. 발음이 그렇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듣기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렇죠. 해석을 이제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t no cost 나왔으니까 좀 전에 무료의 나왔으니까 요 표현까지 기억하자고
and no additional cost나 charge 요거. 이거는 추가 비용 없이란 뜻이야. 추가 비용. additional 대신 extra 써도 되거든. extra. cost 대신에 charge 써도 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L씨랑 I씨랑 같이. 어.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는 no라는 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렇죠. no. 됐죠. 요건 뭐 다양하게 블랭크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기억해 줘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no. 근데 네. 양뚱 00000000 저건 뭘까? 금방 그 문제 다시 보여 달라고.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썽. 썽. 아니 근데 너희들은 이런 아이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걸까? 무슨 생각으로 만들까? 나 예전에 제 아이디는 무조건 제 연도. 제가 연도? 태어난 연도. 아~ 아니면 뭐 사귀었던 남자 있으면 그 사람의 생일 뭐 이런 거. 자, 이 문제 해석 한번 해보세요. 뭐죠? 어. 키보드 위에 필기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아. 무슨 말이야? 아, 키보드 위에 놔두고 필기를 하다가 저게 이제 찌르르. 대박이다. 귀여워. 양뚱. 양뚱. 아, 아이디 중복이 엄청 심해서 원하는 거. 아, 그래서 썽썽 이렇게 하는구나.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여러분들 조진웅 다 아시죠? 조진웅. 조진웅이 저희 학교 선배예요. 네. 근데 조진웅하고 이제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동기분이. 근데 그 둘이가 진짜 웃겼거든요. 정말 엉뚱하고 웃겼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대학교 막 다니던 시절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막 생겨가지고, 이메일로 우리가 리포트를 보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 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걸 도서관에 이제 내가 아는 언니가 있으니까, 한테 부탁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야겠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메일로 리포트를 보냈어요. 근데 이 조진웅 이 사람은 같이 그 동기 그 둘이서 열심히 리포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우체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거를 들고 우체국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 편지 봉투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쓰고 그래서 가져갔더니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는 학과 사무실에 가서 따로 이렇게 보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면서 그걸 다시 학과 사무실에 가지고 온 거야. 네. 근데 거기 이제 조교가 있잖아요. 이제 조교가 지보다 어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메일로 보내라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그 조교가 아 그러면 선배님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다음에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조진웅이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다음 이메일로 하라는 건데. 조진웅 흑역사인데 이거. 근데 진짜 조진웅 선배가 정말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고 엉뚱했고 재밌었고 진짜 연기 잘해. 진짜 살이 한번 쫙 빼면 정말 조각미남. 근데 한번 또 찌면 미친 듯이 찌고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그게 어쨌든간에 한국에 나왔는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말하나? 주희 요거 얘기하나? 주희야 요거 얘기하니? 요거 띄워달라고? 앞에 내용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하고 나서 이게 녹화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올킬토익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다시 돌려보기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는 이 저희가 방송한 거 그대로가 다시 유튜브로 올라가요. 아, 그렇죠. 예. 유튜브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킬토익 치면은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또 다 하는 얘기고. 예. 주의 열심히 하죠. 아주 A 플러스 B 반 상당히 열심히 하는 친구죠. 훌륭하지. 자, 오케이. 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오케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 문장 해석해 주세요. 오케이, 요 문제 풀고 문장 해석해 드릴게요. 썽님, 예. 뭐 다이는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죠. 아니요, 학원 다니는 사람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시면 돼요. 예. 버퍼링님, 예. 다 보시면 돼요. 난 옛날에 버퍼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네. 자꾸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좀, 나 좀 이상한데, 버프. 자꾸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요 문제 정답은 뭐죠? 뭐다? D. 떠. D. 떠. 오케이, 정답은 불러보세요. 자, 정답은 남구 라이브러리 is located DDD. 누구야? 다이 사이코 DDD 뭐야? DDD
크루즈 존잘 쓰지 마세요. 크루즈 존잘 요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디. 이 유주환이 한번 넌 항원 가서 좀 맞아야 되겠다 좀. 나 이거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A? 정답은 뭐죠? 일단 정답은 D죠 그죠 D죠. 자, 요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 요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 아까 문제 해석 좀 해달라 그래서 요거 해석부터 하고 설명 들어갈게요. 순융순융 서울에 사세요 씨다. 서울에 계세요. 부산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 조교는 참 팔자도 좋지. 그렇죠. 빅뱅 보러 갔죠. 그러니까. 아 진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해석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온라인에서 구매가 되어진 어떤 아이템이든지 간에 리펀더블 무슨 말이죠? 환불 가능하다고. 환불 가능하다고. 뭐로? 무료로. 앤 노 코스트 비용이 들지 않고도 만약에 그것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죠? 오픈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프로바이드를 그냥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 버리면 아예 풀 수가 없는 문제. 아예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문장 구조상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접속사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쵸. 무조건 접속사를 찾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RC는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이거를 뭘 그 문제 유형을 외워갖고 그냥 뭐 이럴 땐 이게 정답이죠.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기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그걸 강조하는데 이 경우도 봤을 때 지금 프로바이디드가 동사냐 접속사냐 요 느낌이 왔어야 되고 그러면은 전치사와 제가 접속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사 개수를 한번 세봤어야 되는 거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 필요하니까 접속사는 유일하게 provided밖에 없으니까 얘로 그냥 과감하게 가면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provided가 접속사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오케이. 예. 자 그럼 요번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보세요. 여기에 뭐냐면 네 3번 문제는 보시면 지금 be located 다음에 뭘 넣을래 요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뒤에 여기 on central avenue라는 요 전치사하고 묶어주면 되죠. 그러고 나서 a subway station이란 명사가 덩그러니 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 명사라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어떤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그게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어떤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쑥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존재 이유가 바로 문장 안에서 역할이라고. 그럼 명사라는 단어는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안에 존재하려면 무조건 주어, 목적어, 보호가 돼야지만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a subway station 한번 봐봐. 얘가 주어야? 아니잖아. 목적어야? 아니잖아. 타동사의 목적은 아니잖아. 그럼 보호야? 보호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밖에 존재가 안 된다고. 그쵸. 그럼 A, B, C, D 중에 전치사를 골라야 되는데 next는 딱 낚이기 좋단 말이야. next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거든 얘는. next to까지 있어야 전치사라고. next to까지 있어야 전치사란 말이야. 옆에란 뜻으로. 그죠? 근데 또 between과 among은 왜 안 되냐? 누가 얘기 잘했네. 시카샤이님. 그렇지. between과 among이 정답이 되려면 꼭 기억하세요. 복수명사가 뒤에 있어요. 복수표현이 있어요. 복수표현. between과 among이 정답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 뒤에? 복수표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 딱 정리하고 갑시다, 여러분. next to, beside, by가 옆에라는 뜻의 전치사죠. 그죠? 그 다음에 between과 among이 내가 정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뒤에? 복수표현이 있어요. 복수표현. 그러니까 two countries, A and B 이런 식으로 among the residents. 뭐죠? 지역 주민들 간에, 주민들 중에서 이런 말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정답이 금방 past였잖아요. past. 그렇죠. 근데 이 past가 굉장히 특이한 단어라고. past가. past가 명사가 되죠. 일단 과거라는 뜻으로. 그치.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의라는 형용사도 되죠. 그 다음에 또 지나서라는 부사도 되거든요. 이게 이번엔 전치사로 정답으로 나왔던 거지. 그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located past a subway station. 뭐야? Central Avenue에 있는 지하철역을 지나서 위치해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새 요 전치사가 조금 우리한테 익숙한 전치사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패스트 같은 거 이런 거 좀 특이한 거. 그렇네요. 좀 익숙하지 않은 걸 내거든요.
근데 요 문제도 논리만 있었으면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게 next는 형용사나 부사니까 안 되고 between과 among 다음에는 복수 표현 그죠? 복수 명사라기보다 복수 표현 그죠? 왜냐하면 요런 거 a and b 요런 거 있으니까 그죠? 예, 복수 표현이 왔어야 되고 그죠? 근데 이제 past가 전치사라고 알았으면 과거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냐면 be located 다음에는 전치사 in이라고 무슨 수거처럼 외운 애도 있어. located. 네,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워서 중학교 때 외워갖고 위치가 돼 있는데 그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in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치사 쓸 수 있다는 거. in, on, under도 되잖아요. 그치. 그의 집은 다리 밑에 위치해 있다. 어떻게 되죠? His house is located under the bridge. 그죠? 다리 밑에 그지 있잖아, 그지. 그지. under the bridge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때. locate, 아, 삼형식 동사예요, locate. locate, 삼형식. locate는 뜻이 두 개예요. 무엇을 어디에 위치시키다도 있고, 무엇의 위치를 찾다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게임하다 보면, 무슨 전투기로 그 폭탄 터뜨리고 이런 그 게임 하다 보면 그 전광판에 그런 거 뜬다고 하면 locating the target 이렇게 뜬다고 locating the target 뭐야? 위치 찾다 그러지 위치를 찾다 타겟을 찾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 part 3에서도 네, 내가 네. 이 물건을 못 찾겠다 이런 얘기할 때 can't locate it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 지하철역이 도서관 안에 위치할 수도 없죠 직관이면 그렇지 학생들은 인이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 몇 층에 위치한다 그러면 뭐 써야 돼? 뒤에, 요거 조심해. be located 다음에 blank 주고 몇 층, 뭐,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2층, 이런 식으로 하면 전치사 on 써야 돼요. 그렇죠. on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전치사가 올 수 있으니까, 뒤에 오는 명사를 잘 확인해라. 그렇죠. 됐나요? 명사 잘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해석은 됐죠, 아까. 남구도서관은 Central Avenue에 있는 지하철역을 지나서 위치해 있다. 그죠? 또 무슨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시카샤이님, 잘하시네? 시카샤이님, 누구시지? 예전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누구세요?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궁금하네. 잘하네. 실력 좋네. 혹시 제시카 때문에 시카라고 한 건 아니겠지? 내일 시험 다들 잘 보세요. 누구신데요? 만약에 시키신가? 시카샤이님? 내일 시험, 맞아요, 제시카. 제시카? 본명이 누구시냐고요? 되게 궁금하네. 잘하니까. 제시카. 오케이. 자, 그럼 진행하죠. 데리고 가기 싫은가 본데. 데리고 가기 싫으신 것 같아요. 예. 진행해 봅시다. 자, 문제,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서면 파고다. 아, 잘하네요. 역시 파고다. 예.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자, 시작합시다. 시작. 시계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이거 어렵죠? The board of directors accepted. 이거 한번 풀어보실까요? 이거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정답 불러주세요. 썽님 B. 네. 또. A. 서칙 A. 러퍼트리 A. 도깨비 신부 A. 오, 잘하네요. 어제 수업 들었던 사람들 같네. 또. 또 A 잘하네 다들 오케이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연디뷰 나가세요 연디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연디뷰 이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짱납니다 하이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이염 이쁜 이것들이 전부 다 조교들이라 이쁜 척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 아 무서워 오케이 정답 뭐죠 A죠 그렇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따라가기 따라가기 뭐지? 버퍼링 따라가기? 무슨 말이죠? 따라가기가? A 먼저 올리니까 다들 아 따라가기 이것들 하이옴 다이가 B 했는데 왜 안 따라갔지? 애가 영광통에 보였나? 오케이 정답 A 맞죠? 그죠?
자,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 쌤, 이거 봐봐. 아고지 돌려짐. 이유를, 뭐, 어디? 닉네임이. 닉네임이 아고지 돌려짐. 어디 있어요? 여기. A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without이라는 전치사 있죠, without. 그죠? without이 전치사니까 뒤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렇게 having pp에 익숙하지 않은데, 여기 having pp가 뭐냐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동명사랑 to 부정사 파트에서 배울 거거든요. 또 분사 파트에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 동명사나 현재 분사는 무조건 ing라고 생각하잖아요. ing. 그쵸. 근데 사실은 그거는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기본형이 ing고, 사실은 우리 준동사,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완료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having pp가 뭐냐면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완료형이에요. 그럼 having reviewed니까 동명사 리뷰의 완료형이잖아요. having 그렇죠. reviewed 이런 그렇죠. reviewing의 완료형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타동사 출신의 준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 저... 있어야 된다. 목적어. 그럼 having reviewed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명사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specify 동사고, specific 형용사고, 그렇죠. to specify는 to 부정사니까 그렇지. 아예 못 들어가. 그러면 specifics가 명사냐 말이지. 요게 지난 8월 시험에 명사로 최초로 나왔어요. 최초로. 명사로 나왔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부사항이란 뜻의 명사는 디테일만 나왔거든요. 디테일. 그러니까 디테일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 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세부사항이란 명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복수로 쓰죠. 디테일즈로. 근데 이제 specifics가 명사로 나왔으니 세부사항이란 뜻으로 디테일과 specifics는 같은 패러프레이징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됐나요? 네. 오케이. specifics 명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복수로 써요. 이건 무조건 복수로. specifics나 details. 됐죠? 그럼 나온 김에 specify나 specific도 기억하자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디테일이 명사일 때 in detail이란 표현으로 세부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는 거.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 꼭 숙지하셔야 되고 좀 전에 문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이사에는 뭐를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뭐 하지 않고서.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없이. 뜻도 있고 무엇무엇을 하지 않고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럼 having reviewed. 검토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세부사항들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그 프로포절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대충 했다 이거지 한마디로. 대충. 아, 알았어 이러고 그냥 수락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없이 하지 않고. 네. 다들 잘하네요. 숭룡순룡님 발음하기 힘드니까 좀 나가주세요. 숭룡순룡님 예, 네, 좀 나가주세요. 아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뭐야 무슨 놈이야 숭룡순룡. 됐나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몇 시까지인가요? 아구지 돌려짐. 이제 뭐 한 문제 정도만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 더 풀고 이제 네네 인사할까요? 마무리하고 네, 그럴까요? 네.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상당히 좋은 문제죠. 요것도 굉장히 좋은 the 문제. 얼마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것도 요것도 5월달 나왔던 문제. 5월달 나온 문제를 우리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그죠? 시카샤임이 잘하네. 사는 뭐야 근데? 딜을 말하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내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 맞아. 근데 우리 시카샤임님은 누구 수업 들으셨어요? 파고다 서면 파고다에서? 실력이 좋은데? 걔 왜 D야? 왜 D일까요 여러분? 정답 뭐죠? 버퍼링? 눈치가 이렇게 없어. 내가 사한 거 보고 잘하네. 그래. 황나영 쌤. 오. 오. 어, 황나영. 황? 황? 어. LC만 단가로. RC는 안 들었어요? 시카샤이 상당히 RC 잘하는 편인데, 요 정도면. 그래서 LC만 들었나 봐요. 어, 아니, RC 요 기초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 어, 잘하네. 내 수업을 들어야 저렇게 잘할 수 있는데. 혹시 저분이 혹시 황나영 아닐까요? 아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 나라이니까 그죠? 잠이 뱄을 수도 있죠. 아, 파트 5 RC는 파트 5 부분 돼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정확히 알고 있네요. 5, 6만 내면 7은 혼자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똘똘한데, 시카사이님. 오케이. 훌륭합니다, 시카사이님. 고득점 나올 것 같은 느낌상. 자, 정답은 뭐죠? D죠, 그죠? D. D. 그죠, 여러분? 이게, 야,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요런 것도 문제 접근법을 배워야 돼. 항상 요걸 딱 기억하세요. 보기를 봤을 때, 동사와 동사 아닌 게 섞여 있잖아요. 동사와 동사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무조건 저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봐야 돼. 이 블랭크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자고.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돼? 딴 데 동사 있나 없나 봐야 될 거 아니야. 한 문장 안에는 무조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딴 데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그럼 여기서 동사가 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접속사 있나 없나 보세요.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 동사 하나 있고 접속사 있다, 그럼 여기가 동사 자리란 말이야. 근데 동사는 있는데 접속사 없잖아, 지금. 그럼 여기 접속사 들어갈 자리 아니야? 아, 동사 들어갈 자리 아니야? 아니지.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지. 그럼 지금 A, B, C는 다 동사인데. 다 동사네. 그죠? 동사죠. 근데 distribution, 명사죠. 그럼 이건 뭐다? information distribution이라는 복합 명사 문제였죠. 복합 명사.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석하면 안 돼. 막 동사 다 집어넣고 해석해보고, 왜 이게 뭐지, 뭐지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 동사와 동사 아닌 게 섞여 있다. 뭐 확인하라고? 저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라고, 이 블랭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딴 데 동사 있나 없나 봐야 된다. 근데 딴 데 동사가 있다. 그럼 뭐까지 하자? 접속사가 있나 봐줘라. 근데 딴 데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다. 그럼 여긴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동사는 있는데 접속사가 없다? 그러면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닌 거지. 그죠? 그럼 여기 바로 명사로 들어갔으면 되죠, 이거. 그죠, 그죠. 그렇지. Energy Distribution Plan. 이런 것도 좋죠. 복합명사, 그죠? 좋네. 자, information. 자,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자, in charge of,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책임지다라는 전치사죠, 그죠? 무엇을 책임지는, 그죠? 뭘 책임지는데, 정보의 배분, 분배를, 배포를 갖다가 책임지다. 누구한테? 외부 파트너들한테, external 파트너들한테. 그죠? 됐나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시는 할까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네. RC쌤, 우리 크루쌤이 좀 많이 준비를 하셨고요. 네. 다음 우리의 다음 시간은 네? 우리의 다음 이 시간은 아마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통 평달에는 아프리카 TV를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방학 달은 아프리카 TV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대신에 네. 저희가 이제 D-1 특강은 학원 내에서 대형 파고다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죠. 저희 학생 혹은 외부 학생들을 그렇죠. 다 외부 받아서 학생 오셔도 돼요. 예, 예. 저희가 이제 해드려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마야쌤은요. 마야쌤 I know. 자, 근데 나는 여러분들 제가 짤감 찍은 걸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오늘도 제가 또 짤감을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늘 아쉬운 부분은 제가 그 동영상으로 또 보내드릴 거예요. 저의 그 수업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임크크님이 질문하셨네요. 인강 600+ 토익 기초가 없는데 토익 기초가 없으시면 근데 토익 기초가 아니라 영어 기초가 문법이 좀 되시면은 문법적인 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 600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문법, 영어 문법을 너무 약하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기초 들으신 게 나아요. 인강 들으실 때도. 맞아, 맞아. 예. 문법이 문제예요. 문법이 항상. 문법이 기초가 돼 있다 그러면 600 들으시고, 기초 안 돼 있다 그러면은 토익 기초 그냥 들으세요. 저거 무슨 말이야? 범죄건, 마야샘 살. 실. 러브 지만 살찌지마 이건가? 아니, 뭐죠? 마야쌤 돌아와요. 내일 토익을 치는데요. 토익 전 치기 전날에 할 수 있는 효율적이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면은 제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권장하는 거는 그 모의고사를 딱 이래 풀어봐라.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LC부터 RC까지 완벽하게 그냥 시험장이랑 똑같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이게 버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두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 자, 토익 예. 칠 때 파트 어떤 순으로 푸는 게 나아요? 아, 이건 무조건 5, 6, 7으로 가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뭐 7 다 푼다고 해서 맞는 거 아니거든? 맞아. 근데 5는 다 같이 맞춘단 말이야. 그러면 다 같이 쉬운 거라도 맞춰야죠. 맞아. 네. 오케이. 5, 6, 7 순으로 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그 각 폴더별로 비동사 뒤에 명사? 아니죠.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나 명사 둘 다. 형용사나 명사 둘 다. 네.
또, 예. 말씀하세요. 까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원래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별풍선이 터지면 우리 또 콜쌤이 이렇게 춤도 추시고 하는데 예. 오늘 또 아쉽게 하나만 네네네. 터져서 하나 터져서 우리 하나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100개 터져주면 그냥 뭐 100개 터지면 난리가 나죠. 오케이. 오늘 뭐 하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트 5 문제 하나당 한 20초 잡으면 괜찮아요. 20초 정도. 파트 5 문제 하나 20초. 네, 20초. 미스터 추 안 합니다. 아, 그거 너무 많이 했어. 재미없어, 미스터 추. 미스터 추도 너무 많이 했고, 우리 PPAP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PPAP 뭐? 별로 재미없는 PPAP가 것 같아. PPAP가 뭐야? 파인애플. 애플. 아, 신이 막혀, 그거. 변태가 돼요. 오로나미 씨는 너무 자리가 좁고, 아,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구상을 좀 해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6요, 6도 마찬가지예요. 한 20초, 25초 정도 잡아야 돼요. 6는 5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당 1분.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이 하나 있고 문제가 5개 걸렸다 그러면 5분 정도 잡는데 한 4분 정도 하면 빨리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파트 7에서 아티클 있죠, 아티클 여러분. 아티클. 아티클은 솔직히 아티클은 풀어도 틀린단 말이야.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아티클은 차라리 스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파트 그 이중 지문이나 삼중 지문은 내용이 쉽기 때문에 풀면 풀리거든요. 오케이. 아유 아유 너무너무. 무조건 단어책을 보고 외우는 선생님 어이 막상 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아, 그러니까 이제 단어책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 쫙 정리해놨거든요. 무작정 단어책 보는 건 저는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제 교재에 있는 것만 똑바로 외워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파생해서 좀 많이 외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LC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문제를 읽고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을 모르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반드시 이야기처럼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내일 시험 치실 때 LC 같은 경우는 특히 파트 2 항상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지? 앞부분. 앞부분에서 나오고 오답 소거를 잘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렇죠. 알겠죠? 파트 3, 파트 4는 신토익, 신기술은 뭐다? 영어 실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바뀌어서 토익이 바뀌어서 점수가 안 나온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온 그런 거거든. 그런 거지. 영어를 못하면서 뭐 영어를 못하는 게 그게 핵심이지. 무슨 뭐 시험이 바뀌어서 못 치는 거 아니야. 자, 네 세트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자, 팝송 들으시고요. 미드 좀 보시고요. 네. 이 상황 자꾸 보지 말고 도깨비 좀 보지 말고 그래. 미드 좀 봐라 미드. 맨날 무슨 그 카톡 대문사진 다 공유야 씨발 다 공유야. 여학생도 공유, 남자애들도 공유. 니가 뭐 공유라 무슨 상관인데 니네가. 왜 판타지가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아, 됐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도깨비 신부 이거 봐요. 도깨비 신부. 미드 보실 때요, 저기 제가 하나만 팁 드릴게요. 저기 유튜브 가셔가지고 자 보고 싶은 미드에 제목을 치시고 나서 English subtitle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적어서 넣으시면은 미드가 뜨면서 그 밑에 영어 자막이 같이 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네. Modern Family, Friends, and Sex and the City. 네. Perfect. 네. 왜냐하면 특히 프렌즈나 섹스앤더시티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하지만 10명의 캐릭터의 그 직업이 전부 다 토익 시험에 다 나옵니다.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개꿀팁, 개꿀팁. 개꿀팁.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